안녕하세요. 배스러블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녹음 없이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삽입한 경우 유튜브 자막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 CC 자막을 이용하면 검색 노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제가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한국어 자동 생성 자막을 이용한 다음에 생성된 자막의 오류 등을 수정해서 한국어 자막을 게재하고 그 수정된 한국어 자막을 이용해서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유튜브 CC 자막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녹음 안 하고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자동 자막이 생성되지 않아서 유튜브 CC 자막을 이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영상에 자막이 아예 삽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보시는 분들은 편하지만 유튜브 CC 자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노출이 안 되어서 동영상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 CC 자막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영어나 다른 나라 외국어로 번역도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 녹음을 안 해도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동영상에 삽입했을 경우 어떻게 똑같이 싱크를 맞추어서 유튜브 CC 자막을 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채화 그림 엽서 캘리그라피 써보기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네, 제가 이 동영상에는 목소리 녹음을 하지 않고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동영상에 삽입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완성된 동영상 안에 삽입된 자막을 싱크를 맞추어서 유튜브 CC 자막에 어떻게 삽입을 하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막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제가 자막을 다 넣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싱크를 맞추어서 유튜브에도 똑같이 지금 게재를 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싱크를 맞추어서 지금 완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완성된 동영상을 잠시 플레이를 해보면요. 지금 동영상 안에 자막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유튜브 CC 자막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싱크가 지금 거의 맞죠? 네, 이거를 제가 맞췄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지금 나오는데 영어도 제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영어를 좀 볼까요? 네, 동영상 안에는 지금 한국어로 제가 프로그램 이용해서 자막을 삽입을 해놨는데 유튜브 CC 자막은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로 보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서 영어를 보시던가 아니면 사용 안 함으로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요 CC 유튜브 CC 자막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검색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를 하시고 한국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막에 들어가서 네, 영어로 볼수 있도록 네, 이렇게 유튜브 CC 자막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자막을 어떻게 싱크를 맞추어서 유튜브 CC 자막에 등록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안에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서 자막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제가 지금 영어와 한국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새 자막 추가를 클릭을 해주셔서 한국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국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국어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빈칸이 뜹니다. 네, 동영상 안에 자막과 파워 디렉터 자막을 싱크를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디렉터 가셔서 파워 디렉터 자막과 싱크를 맞추는 방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막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막이 나타나죠. 자막 아래 다른 아무데나 이렇게 눌러주시면은요, 이 첫 번째 자막 이 빨간 줄이 보이시죠? 이 빨간 줄 시작이 지금 여기 10초 정도의 이 자막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10초라는 시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자막을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색깔이 좀 변하고 좀 활성화됐죠. 이렇게 자막을 클릭을 해주면 이쪽 부분에 이 자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우스를 대시고요.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유튜브 CC 자막 쪽으로 가서요. 지금 방금 보신 거, 여기 지금 자막이 10초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시간을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10초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줘도 됩니다. X를 눌러서. 1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는 필요가 없죠. X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방금 붙여넣기 한 이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미리 보기 창에도 지금 자막이 뜨고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플레이는 이쪽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쪽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플레이 또는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자막이 제가 좀 페이드 적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10초 정도 10초 21 10.21초 정도에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거의 11초 넘어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를 좀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좀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한 14초를 일단 바꾸고 처음 시작을 한 11초 정도 해줍니다. 여기 14초로 했는데 12로 다시 변한 거는 요 칸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를 좀 없애주시고요. 그럼 여기 수정을 해도 바로 수정이 됩니다. 다시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돌려보겠습니다. 거의 싱크가 지금 시작은 거의 싱크가 맞죠. 끝날 때는 거의 한 20초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요. 20초로 바꿔보겠습니다. 거의 나타나는 게 똑같이 나타나죠. 싱크도 거의 사라지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사라집니다. 조금 더 약간 다르다 그러면 21초로 바꿔보고 이것도 좀 지워줘야겠네요. 21초로 바꿔보고 다시 플레이를 돌려보겠습니다. 나타난 것 같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 거의 같이 사라집니다. 싱크가 맞았죠. 처음에는 싱크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싱크를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자막을 등록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자막 싱크를 맞추어서 등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6분 31초까지 자막을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막을 좀 수정하고자 한다면은 파워 디렉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수정하고자 하는 자막을 선택을 해주고요.
네, 미리 보기 창에 자막이 나타나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고 네, 컨트롤 A 전체 선택, 네, 복사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아무데나 눌러서요. 이 빨간 줄이 보이시죠? 이 자막 시작하는 그 빨간 줄. 지금 여기 보시면은 3.2초 네, 시간을 좀 기억을 해두고요. 수정하고자 하는 자막을 여기 싱크를 맞춰서 찾아가면 됩니다. 네, 수정을 하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수정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자막을 수정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3분 2초를 찾아갑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3분 3초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같은 내용이죠. 수채화 물감이 마르면 네, 이쪽에 여기를 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고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쳐도 되고요. 여기도 전체 선택을 해서 딜레이트 눌러서 지워주고 방금 복사한 방금 프로젝트에서 복사한 자막을 붙여넣기 해줍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중간중간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2분 7초 사이와 3분 3초 사이에도 자막을 더 넣고 싶으면 이쪽에 자막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박스가 생깁니다. 이 박스 안에 뭔가 자막을 더 삽입하고 싶으면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X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을 자막을 싱크를 맞춰서 완성을 했으면은 네, 오른쪽 상단에 수정사항 게시를 클릭을 해줘서 자막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네, 제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등록을 해놨는데요. 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설정 표시가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 부분 네, 여기에서 자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막을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안함, 한국어, 영어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안 하면 유튜브 CC 등록을 해놓은 게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한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네, 영어로 해놓으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는 한국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 CC 자막은 영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유튜브 CC 자막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 설명을 했습니다. 상단에 바로 가기를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아도 동영상에 삽입된 자막과 유튜브 CC 자막 싱크 맞추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파워 디렉터로 동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파워 디렉터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저장하지 않았는데 꺼지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파워디렉터 임시 저장 파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방법은요. 우선 내문서에 들어갑니다. 로컬 디스크 C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로컬 디스크 C에 클릭을 하시면 네, 이 부분에 사용자 부분이 보입니다. 네, 사용자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사용자 이름 본인이 정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이름.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사용자 이름을 네, 이걸 해놨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앱 데이터가 보이죠. 네, 앱 데이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로밍이 보입니다. 로밍을 클릭을 해줍니다. 사이버링크가 보이죠.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여기 파워 디렉터가 보입니다. 예, 클릭을 해주고요. 네, 파워 디렉터가 17버전, 18버전 또는 365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파일이 17버전에서 작업을 했는지 18버전에서 작업을 했는지 생각을 하시고요. 365버전도 네, 18버전 여기에서 작업을 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네, 여기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캐처라는 네, 요 부분이 보입니다. CACHE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 오토세이브가 있습니다. 예, 자동 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작업한 내용들이 네,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작업한 내용이 좀 뒤섞이긴 했는데요. 네, 제가 2월 20일 날 작업한 내용 시간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네, 2월 14일에도 작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2월 23일 네,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찾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최근에 작업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불러올 때는 파워 디렉터가 꺼져 있을 때도 불러와도 되고요. 이렇게 파워 디렉터가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도 원하는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최근 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작업한 내용이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오실 때는 현재 프로젝트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사항을 지금 저장하겠습니까? 네, 임시 파일 불러오기 전에 지금 작업을 한 거를 저장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장을 하고 불러오게 한다면 예를 눌러주고요. 네, 저장을 안 한다면 아니요. 네,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다르겠죠. 예, 저는 작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누르고요. 불러오는 미디어 파일하고 네, 현재 파일하고 합칠 건지 아니면은 불러오는 파일 하나만 불러오게 할 건지 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섞여 버리고요. 아니요 누르면 네, 이거는 사라지고 임시 파일만 불러와집니다. 네, 이 미디어 파일이 이동되었거나 누락되어 파워 디렉터에 열 수 없습니다. 파일 엔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네, 모두 무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원하는 임시 파일이 예, 불러와졌습니다. 네, 이렇게 파워 디렉터로 동영상 편집을 하시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꺼지는 경우 네, 당황하지 마시고 임시 파일을 불러와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 안에 삽입된 자막과 싱크를 맞추어서 유튜브 CC 자막을 등록하는 방법과 네, 파워 디렉터 오류가 났을 때 임시 파일 불러오는 방법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새롭고 좋은 내용 있으면은 영상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